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생동감이 넘치는 4월이 시작됐습니다. 봄꽃의 향연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담비TV 뉴스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축구를 통해 중남미에 복음을 전하며 스포츠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프라미스 교회가 이번에는 아프리카를 향해 복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높은 탄자니아 주요 도시를 돌며 한국의 축구팀과 경기를 갖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프리카 축구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2014년 1월 베네수엘라 축구 경기장. 수만 명의 어린이는 얼굴에 태극기와 베네수엘라 국기를 그려놓고 한국의 프로축구팀 고향 하이치와 베네수엘라 클럽팀의 경기를 지켜보며 환호를 외쳤습니다. 축구의 나라 베네수엘라 어린이 관중과 가족은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열렬한 응원으로 축제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당시 기독교 정신으로 구성된 한국 프로축구팀과 함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주요 도시를 돌며 축구 선교를 펼친 것입니다. 300여 명으로 구성된 선교팀은 한 달 동안 15개 도시에서 축구 경기를 펼치며 25만 명의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운동장마다 가득 차 그 열기와 함성 마치 제3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2011년 할렐루야 프로축구팀과 함께 중남미 4개국을 돌며 처음 축구 선교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3차에 걸친 중남미 축구 선교를 통해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준 것입니다. 프라미스 교회의 축구 선교는 이제 어둠의 땅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아프리카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 동안 탄자니아 주요 도시 3곳에서 축구 경기를 펼치며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계획입니다. 축구 선교라는 트로이 목마 속에 저희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병을 감추어서 이제 그곳에서 3개 구장에서 10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축구 선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첫 단추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축구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만요.